네, 안녕하세요. 마이크입니다. 리파인 공모가 나왔죠. 밴드 하단으로 결정됐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업체인 것 같았는데, 일단은 기간도 잘 모르는 분야, 네, 업종 테마가 아닌 좀 인기 없는 테마, 잘 모른다고 판단했나요? 네. 하여간, 네, 일단 수혜의식 경쟁률이 64.19 대 1, 굉장히 낮죠? 네, 확인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21,000원, 24,000원에서 24,000원으로 결정됐죠. 공모 규모는 뭐 적은 편 아니에요. 900억이 넘어가니까. KB증권이고요. 20날 21일 청약이고요. 납입이 25일, 환불이 25일이고요. 환불일이 조금 길어요. 주말 끼어 있으니까. 네. 네, 수요 예측 결과가 64.19 대 1밖에 안 나왔습니다. 매우 낮죠. 네, 가격 분포를 보면 24,000원 초과도 네, 일부 있긴 있습니다. 네, 21,000원, 24,000원이 75.7%. 네. 누적 비율이 21,000원까지 85.9%. 네, 13.8%. 네, 24,000원도 54.6%가 있죠. 네, 하단에 결정이 됐죠. 네, 인기가 수요 예측 결과가 낮다 보니까, 네. 미약약이 거의 다죠. 네, 확약은 조금 있긴 한데, 네,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. 그것도 1개월 확약이죠. 예, 유통 가능 물량이 조금 많죠. 네, 구주주 물량이 22.7%, 네, 공모주주가 23%. 우리 사주 물량이 40 매덕 정도 있고, 직원을 보면은 170명 정도 되죠. 네, 40명이 170명이 나누면은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, 네, 뭐 소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, 일단 회사 자체가, 네, 권리 분석을 중개해 주는 거죠. 서비스를 해 주는 업체인데, 전세나 이런 쪽들 많다, 수요가 많다 그러고, 최근에 뭐 대출 수요를 많이 줄인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타는지, 일단은, 네, 최악 경쟁률 조금 보고, 네, 판단을 또 주저하게 하네요. 네. 이 공모가 왜 위아래로, 네, 그러네, 하여튼네. 뭐, 엔캠도 있고 하니까, 예, 몇 가지 청약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비중을 좀 조절해가지고, 네,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은, 네, 청약 2일차 때 결정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